아우, 좋다. 야, 저 산. 야, 저기 하얀 예, 산 봐. 설산이네. 야, 진짜 근데 정말. 야, 정말 진짜 산. 그냥 전체를 다 그냥 다 뒤집어 썼네. 너막 뭘로 뒤집어 승질 썼다고? 나는 것 같아, 너. 눈으로. 우와, 신기하다. 하얘 그냥. 다른 색 없고. 어어. 되게 능선이 길다. 하얀 반항산. 하얘라며 뭐 이런 그 반항하는 산이야. 하얘라며. 아니, 나 그렇게까지는 하얄 필요가, 아이, 하얄하면! 말 끝나겠네.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야. 반항산 이름 좋은데, 이름? 근데 진짜 있는 산 같아, 반항산이. 반항산. 뭐야? 여기 인근에 또 학교 다니는 애들은 반항산 전기바다. 교과가 이런 거 아니야? 교과는 맞아. 가까운 산 전기를 받아대니까. 반항산 전기바다. 찬란한 반항산. 아니 사실 다 야, 여기 진짜 반항 우와 여긴 오, 야 여긴 진짜 야 반항 마을이다. 야 이거 반항 그냥 허위없네. 와. 진짜 겨울왕국이네. 그지? 진짜. 와. 예술사? 이걸 뭐라 이 반항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계속 달라. 또 다른 걸 보여줬어. 계속 같은 듯 계속 달라요, 그쵸? 진짜. 이야. 저번 여행에서는 진짜 신기하게 초록색이었는데 여기 신기하게 하얀색. 신기하게 하얀색. 와, 이런 그림은 처음 봐. 온통 하얀? 네, 온통 이렇게 하는 그림은 처음 봐. 이게 진짜 겨울이다 딱 그냥 보여주는 거. 와, 진짜 야, 멋있다. 이제 쫙 녹아 있잖아. 와, 진짜 멋있다. 우와. 우와, 이쁘다. 멋지다 진짜. 계속 눈 덮인 어른 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 되게 되게 낯설고 뭔가 새로운 색깔이 중요하다. 이게 엄청 깊은 거야, 그지? 그런 거 같지. 저기 사람 인자가 적혀 있는 것 같지 않아? 어디? 이렇게? 어디? 이렇게? 나 뭔지 한 번에 봤어. 그 사람. 진짜. 아, 저기야, 저기야, 인산. 아, 저기야, 저기야, 인산. 인산. 현지인들도 모르는 반항산 인산. 야, 진짜 좋네. 야, 우리가 인산을 다 보냈네, 참. 야, 진짜 정말. 여기서 한번 좀 보고 갈까? 좋아요. 사진도 한번 오케이. 찍고. 좋다. 오케이. 야, 인산 오래간만에 오네. 야, 여기 인산이라고. 배경 진짜 끝나지. 사진 이번 사진 찍어줘야지.
저 아저씨 저 고기 좀 나와 주실래요? 파노라마 파노라마 찍어야 돼요. 파노. 아. 저기도 저기도 아, 저, 손손. 저기도 손손. 아니. 저... 야, 우리 같이 찍을까? 자, 다 같이. 이쪽으로 네. 다 같이. 하나. 아,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사진들 한 장씩 찍으시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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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딱 내려놓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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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내려놓고 네 지금 한 장씩 찍으시고 빨리 빨리 같이 찍어 빨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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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왔어. 오, 야. 공기가? 와, 여기 너무 좋다. 어, 공기 너무 좋다. 혜진이 형, 어? 참 멈춘 거 탁월한 선택이었다. 그치, 괜찮지. 와, 정말. 저 감각은 진짜 나이스입니다. 갑시다. 옙, 너무 좋다. 어, 근데 정신이 확 든다, 야. 그치? 어? 어, 공기도 너무 좋고. 진짜 어제 공기는 진짜 차더라. 특히 새벽 되니까 침낭하는 따뜻한데 밖으로만 살짝 나오는 찬 공기가 쏙쏙 꺼지고 나서 그 화목난로 꺼지고 나서부터 어, 막, 맞아, 예. 급작스럽게 와. 화목해지지가 않더라. 예. 과감하게 이제 불 줄이지 말고 세게 뚫어놔야 그래. 되거든. 야 오늘 예. 지내봐서 알잖아. 야 이거 아니다. 보이면 한 세 개만 더 사놓을까요? 아유, 좋아, 그쵸? 좋아. 여기구나. 저기네. 오, 저긴 거구나. 야, 우주에서 제일 긴. 우주에서? 네.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어느 별에든. 네, 어느 별은 누가 턴을 뚫어놨겠어요. 턴을... 아, 은하계에서 가장 긴. 24.5km네. 오. 와. 레르달. 들어갑니다. 야 지금 12시 3분이거든? 야, 12시 3분 어, 얼마나 걸리나 보지? 적어도 30분은 걸릴 거 아니야? 24km 진짜 설산 밑을 쭉 가는 거네. 어 그래 위에는 다 설산이네. 응. 만약에 이게 없으면 저 반대편으로 갈 때 엄청 돌아가야 된다는 거. 그렇 아니면 항공편을 이용하든지. 아, 이게 몇 년이나 걸렸을까, 그치? 그러게요. 오, 이 턴 색깔이 바뀌어. 응? 어, 색깔이. 오, 오, 파랗다. 우와. 어, 여긴 뭐야? 오, 이게 뭐야? 오, 파랗다. 우와. 어, 여긴 뭐야? 휴게소? 아, 휴게소? 잠깐 멈춰서 쉴 수 있는 것 같은데? 졸지 말라고? 너무 단조로우니까. 너무 단조로우니까. 선배님 이게 이게 최장 터널이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심리 전문가랑 같이 이걸 만들었대요.
포인트 일단. 근데 지루하니까 좀 변화를 주나 보다. 그래서 그 파란색 조명이 안정감을 이게 바위를 뚫은 다음에 그 바위 뚫은 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뿌려서 붙여가면서 건설을 한 거래요. 우와. 와, 푸른색이 참 예쁘다. 근데 진짜 저 파란 거 하나가 엄청난 청량감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. 터널의 끝이 어 보인다. 어, 근데 갑자기 눈이 사라졌어. 야, 눈이 없어졌어. 어, 그러게. 진짜 들판엔 눈이 하나도 없네. 언제 눈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. 싹 사라졌어. 여긴 또 왜 이렇게 눈이 없대? 너 걷어간 것처럼 지운 것처럼 사라졌어. 이제 또 올라가나 보다. 전망대. 아, 이렇게 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구나 또. 야. 여기도 응? 아, 나 왜 이렇게 이런 게 무섭지? 아, 씨. 진짜 좀 무섭지? 어이, 무서워. 형, 이거 되게 형, 이런 거 되게 무서워. 500m. 우리 목적지가 500m인가? 네, 500 남았습니다. 거의 정상이네. 여긴 것 같은데. 여긴가 보다. 아, 여긴가 보다요. 가볼까요, 형님? 가보시죠. 수고하셨어. 그리고 많이 따뜻해진 것 같잖아요. 바람이 그러네, 진짜.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? 아, 별시 좋다. 별시 좋아요. 아니, 바람 안 불면 괜찮은 것 같은데. 와우. 와우. 오! 아, 야, 이건 무슨 감동이다. 약간.
와, 진짜 너무 멋있다. 아. 와, 눈장하다. 이게 피오르? 피오르. 네. 이렇게. 굉장하다, 그치? 경이롭고. 멋있다.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나 보구나. 근데 저기 같아 스키가 할강 때. 어, 맞아 맞아. 좀 무서운 걸. 전망대니까. 와, 무서워. 오, 롤러코스터 같아. 와. 오. 정답. 오늘 못 뜨겠다. 난 이러고도 셀카를 안 찍고 딴 거 지금. 아, 저게 바닷물이야. 바닷물. 똑같은 유럽인데 참 진짜 뭔가 색깔이 되게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. 이탈리아에서는 바다 같은 호수를 보고 여기서는 호수 같은 바다를 보고. 어, 그럴 것 같아. 드론이 왔다. 안녕. 야, 드론이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. 그치? 사람도 못 가는 그런 데를 막 날아다니잖아.